오늘 그 봉사들이 오늘 와 있는 걸 보고 이제 내용을 바꿨습니다. 원래 말씀드리던 드리려고 했던 내용에서 이제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의 진단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상태냐? 물론 대한민국 60년간 많은 풍요와 불을 이뤄냈는데 지금 이 국가 정신이나 국가 의식이 너무나 많이 이제 해체되고 이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단적인 여론조사 두 개를 보여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46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30에서 60%까지 믿지 않는다. 9월 7일에 한국갤럽에서 68.5%가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 성인 인구의 68.5%가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6.25가 60년이기 때문에 올해 6.25 60년을 맞아서 인천 상륙작전,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국민의 26.2%, 이게 서민 인구로 이거를 국민 전체를 확산시킬 경우에 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 4명 중에 한 명이 인천 상륙작전 때 맥아더 장군 때문에 통일이 안 돼서 안타깝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60년 전에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공산화를 막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하고 김일성이 통일했어야 된다고 대답하는 게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6.25나 천안함 사건처럼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응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워야 되느냐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10명 중에 한 3명가량은 북한의 재도발식 6.25나 천안함 복침처럼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벌어진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요번에 그냥 들어주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서울에 살고일수록, 중산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20대 서울시 대학생의 51% 절반 이상이 북한의 재도발시 북한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서울시 대학생, 이들이 지금 군대에서 군인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군복을 입혀놨을 뿐이지 이들의 정신이나 의식은 대한민국을 지킬 만한 의지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흔히 생각을 하기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청년층들 20대, 30대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오류, 착각 중에 하나죠. 국가라는 게 망하기 쉽지 않다. 국가라는 게 이 종민처럼 보호받아 보니까 이 국가라는 대한민국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1816년 근대 체제가 나온 다음에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2%가 없어졌습니다. 국가라는 건 굉장히 망하기 쉬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여러분들 젊은 층들이 특히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라는 건 굉장히 망하기 쉽고 10개 중에 3개가 근대 체제 1816년 이후 망했고 이 중에서 75%가 폭력, 전쟁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가 있고 또 망하기 쉬운 의식, 정신구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 이 근본적인 가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고 북한 정부는 반국가라는 저로서 해체 대상이고 평화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게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핵심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데 위협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얼마 전에 평양 왔다 갔다 했던 한상열 목사 같은 뭐 불수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뿐 아니라 틈만 나면 집회 시위 한다고 하면서 북복폭동 일으키는 사람들. 2002년 노순이 미선이 사건, 2005년 맥아더 동상 파괴, 2008년 촛불난동이 일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집회 시위한다고 하면서 매번 불법 폭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칭 진보를 자칭하고 있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이러한
단체나 정당들, 또 여기에서 분리돼서 나온 진보신당 같은 정당, 이들 모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 사실을 부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념적인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두 개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대남노선, 미군을 내보내고 보안법을 철폐하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의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이들 모두 주장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회의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사건들, 천안함 북침이라든가 북한의 3대 세습처럼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 북한의 주민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데 이들 자칭 진보, 자칭 좌파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착안하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고 북한의 주민, 북한의 정권을 위협을 하는 건데, 예를 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민노노의 강기갑 대표, 전 대표죠. 국회 안에서 공중부양하면서 폭력 난동을 벌이는 사건인데, 이 양반이 이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했던 국회 발언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서울 26일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고 물속에서 폭침을 해서 46명의 국군 장병들을 살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라고 연설을 하냐. 나중에 라디오까지 이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즉, 북한이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북한의 요구사항인 14선언이라는 걸, 즉 6.15 선언을 재확인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평양에 가서 합의를 한 14선언을 이행을 하면은 서해안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다. 14선언만 이행했다면은 아예 천안함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는 절대 북한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 거는 너무 잘 알고 하는 얘기예요. 북한이 한 건 맞긴 맞는데, 그러나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라.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서해가 죽음의 바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얘기인 즉, 북한에 주민이 있고 정권이 있는데 주민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제2야당이고 앞으로도 집권할 수 있고 예전에도 집권했던 민주당마저도 이러한 대열에 편승하고 있다. 천안함 북침이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편드는데 강력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 때 박지원 원내대표, 정부가 아무리 천안함 사건 북한이 했다라고 발표를 해도 우리 국민은 성숙됐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국회에서 얘기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북한의 천안함 북침이 아니라 미군 잠수함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정세균 전 대표,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군사법원에 회부하라 그랬는데 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게 북한 정권이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46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을 시킨 게, 물속에 빠뜨려 죽인 게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요즘에도 천안함 지뢰설을 또 주장하면서 북한의 도발 사실을 부정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3대 세습까지 북한의 3대 세습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 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세습도 왔는데 북한의 3대 세습이 문제가 되겠느냐. 천안함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발언들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진실이나 사실과 상관없이 거짓과 선동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앞장서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게 한나라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특정 정당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권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헌법과 국가를 폄훼하고 부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집권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2008년에 촛불난동 벌어졌을 때 미국 사람 제목이 뭐고 한 명도 화학병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레사 빈슨이라고 MBC PD수석에서 드디어 걸렸다라고 보도한 사람 역시 화학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99.8%가 유럽에서 나왔고 인간 광우병이라는 건 사라지는 질병이고 그나마 걸렸던 사람들은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세계에서 한 명도 광우병 걸리지 않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경찰 500명 넘게 다치게 한 폭동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당하게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관도 없었고 청와대 관리들도 없었고 대통령도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천안함 북침 과정에 또 벌어집니다. 북한의 천안함 북침이라는 건 이미 3월 26일 사실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지진파가 잡혔습니다. 지진파 레이더 1.5 규모라는 것은 북한의 이 어뢰 도발 가운데서도 중어뢰 물속에서 버블젯을 일으키는 큰 어뢰가 터질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지진파가 리터 1.3에서 1.5 이게 천안함 사건 당일날 잡혔습니다. 천안함이 자폭했다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라앉았을 경우 이 지진파 1.3, 1.5보다 1000배가량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잡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쏟아지는 거짓 선동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한 번이라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데 앞으로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 일어나는 이때 또다시 이러한 거짓 선동이 반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믿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위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거짓 선동이 판을 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 차원, 국가 권력 차원의 방어 기제가 약하다.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거짓 선동이 북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진보 좌파, 엄밀하게 얘기해서 진보 좌파도 아니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북한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가리고 있는 진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북한의 300만 명이 90년대 중후반에 굶어 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벌어진 이런 대량 아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북한의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까 조가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성에서 찍은 남한과 북한의 사진입니다. 북한이 까만데 북한에 돈이 없고 식량이 없고 비료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북한에서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1년에 3억 달러만 쓰면 한 명도 굶겨 죽이지 않고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3억 달러가 없습니까? 김정일의 스위스 비상계좌에 40억 달러가 있습니다. 40억 달러 중에 1년에 3억 달러 안 써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그렇다고 시장의 자유, 거래의 자유, 거래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도 준 게 아니었죠. 북한에 3억 달러가 없는 게 아닙니다. 98년 사람이 가장 많이 굶어 죽을 때 5억 달러를 들여서 대포동 미사일을 날렸던 게 북한 정권입니다. 지난해 두 번째 핵실험을 하면서 최소 3억에서 4억 달러 썼습니다. 북한에 3억 달러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스위스 비상계좌에 40억 달러를 가져다 본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돈을 쓰고 있는 데가 어떤 데냐? 무기 만드는 데 쓰고요. 무기 수입하는 데 쓰고요. 대남 공작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 씁니다. 11성 김정일 신격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의 40%까지 쓴다고 합니다. 도대체 40% 예산을 어디에다 쓰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일성 동상 만드는 데 씁니다. 평양의 만수대 동상, 여기에 20m짜리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들어간 금이 37kg, 25원어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동상을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이 지금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서 남한에 쌀 달라, 비료 달라, 딸을 달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돈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남한의 명랑한 교회 사찰들이 북한 정권에게 지금도 대학인도들 지원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은 돈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쓰고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김일성입니다. 어린 시절의 김일성부터 계속 성장해 나가는 김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김일성 동상입니다. 10대 후반, 이건 20대 초반이 됐고요. 20대 후반 행군하는 김일성입니다. 오른손을 치켜준 김일성, 멀리 바라보는 김일성, 왼손을 뻗쳐준 김일성, 총칼로 찌르는 김일성, 오른손을 위로 솟구친 김일성, 이건 나이든 김일성입니다. 앞단추를 열고 있는 김일성이고요. 이건 앞단추를 잠그고 있는 김일성, 앞단추를 열고 쌍경을 들고 있는 김일성. 왼쪽에 남자아이를 품고 있고 왼쪽에 여자아이를 품고 있고 이건 오른쪽에 여자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농사 타작을 한 김일성, 말 타고 있는 김일성, 황금을 좀 더 많이 섞은 김일성, 대리석으로 만든 김일성, 대리석으로 앉아있는 김일성. 그런데 이게 북한 전역에 3만 8천 개가 있답니다. 3만 8천 개 김일성 담소 만드느라고 300만 명의 주민들을 굶겨 죽였어요. 그런데 더 안심한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북한 정권을 거짓과 선동을 동원해서 옹호하고 계세요. 이들이 신부입니까? 이들이 좌파예요? 아니에요. 이들은 역사의 가장 반동 세력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이 사람들 공개 처형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북한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당에서 지정해주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남한을 넉넉한 사람들, 철없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돕는다고 하면서 평양에다 잔뜩 만들어줘요. 그리고 북한에 돕는다고 하면서 평양만 가고 대도시만 갑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평양에 갈 수 있습니까? 통행증 없이 갈 수도 없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켜놨습니다. 북한의 정권은 호의호식하면서 무기만 들고 무기 소입하고 김일성 동상 짓는데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의료시설이 형편없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을 대안수술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네팔인 의사 루인조라는 사람이 북한에 와서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눈을 열어주는 수술을 하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위대한 장군님도 덕분이구나. 우리 장군님께 근절을 드려야 한다. 우리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장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전사 김일성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한참도 뛰지 못하고 김정일 장군이 만세, 김일성 수령님 만세를 부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고 북한 정권은 저짓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좌측 진보좌파가 저런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데 정력을 쏟고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뭐하고 있습니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고 해서 남한까지 저세상 만들겠다고
미국을 알아요 정통이라 하자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이거를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6.15 선언, 10.4 선언 안에 연방제가 들어가 있고 북한이 지금은 남한 사람들 만날 때는 조카통일하자는 주장 대신에 6.15 10.4 선언 이행하자 그러면, 그러나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6.15 10.4 선언 북한의 노동 10만 별점보다 명확하게 나오죠. 6.15와 14는 위대한 주체 사상을 구현한 연방제를 남측이 수용한 거라고 돼 있어요. 남한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석을 하든 뭐라고 설명을 하든 북한은 6.15 14 이골 연방제 이골 적화통일 즉 장군님 만세 수령님 만세를 남한 사람들도 누르게 하겠다는 게 6.15 14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할 남한에 대한 태도는 똑같습니다. 북한이 위협 위기 상황으로 갈수록 2012년 조국 통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리랑 공연의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에요. 2012년에 조국 통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서는 남조선의 내부에 활짝 열어주기겠다라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주인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지죠.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해에서 전면전은 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절대 버릴 수가 없죠.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해에서 남한 사람들을 공갈 협박하면서 남한의 소위 진보 좌파 세력들을 추동해서 거짓과 선동을 벌이게 하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는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6.2 지방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역두풍 앞으로도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북한 정권이 취할 태도는 국지전 일으키고 남한의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좌익 세력들을 추동해서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반동 정권, 자칭 진보 좌파 정권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갖 거짓 선동이 동원될 거고 그리고 거짓 선동을 동원해서 반동 정권을 만든 후에는 6.15 14 연방제를 이끌고 갈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북한이 시간이 갈수록 무기 능력이,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이 늘어나고 있고, 커지고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2015년 말이면 한미연합사가 해제되기 때문에 시간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2015년 말에 한미연합사가 해제된 다음에는 북한이 좀 어설픈 뒷집 동생 괴롭히듯이 대한민국 상대로 집요하게 괴롭히듯이 이때 이후에는 사실은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2015년 이후로 넘어가면은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거짓 선동 일삼으면서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결국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일통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그래서 교류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3개 방송에서 올해 2월 24일에 촬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천안함 복지 북한이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홍보를 하고 북한 사람들을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빨리 쌓여주라고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놓고 있느냐? 이유죠. 과연 독일 통일에서 봤듯이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이 물론 아니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박지원 원내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만한 사건들, 천안함 북치, 3대 세습, 북한 정권이 와해로 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필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까? 이 거짓이죠.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라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독일 통일에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독일은 통일에서 잘 나갑니다. 독일이 통일한 이후에 세계에서 수출 1등, 무역 수지도 작년에 1등, 동유럽은 동국
온 다 독일 마르코 경제권에 편입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실업대란 금융위기, 경제위기 겪고 있을 때 독일은 이러한 위기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 금융위기도 독일이 해결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잘 나가는데 통일 과정에서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독일 통일이 북한이 망한 다음에 남한이 흡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예만 같지 독일이 통일 이후에 동독을 흡수하면서 망했다라는 거짓과 선동을 하면서 북한 정권도 우리가 망하게 해서는 안 되고 지켜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거짓 여기에 이 거짓 대신에 진실이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진실을 얘기하는 수밖에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서 정부가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한나라당 집권여당을 사실상 많이 믿기가 어려워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우병도 일으키듯이 거짓 대신에 진실이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하고 선언하고 선포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야 됩니다. 민주당의 박정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거짓 선동이 만연하는 것처럼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제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유통일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기에 발목 잡고 있는 통일 비용,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편익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통일의 비용과 편익, 편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248조와 176조. 수리적인 계산을 떠나서 통일이 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버는 것이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지난해 국회에서 보고된 게 6,918조 원. 세계적으로 자원이 많은데 이걸 아무리 낮게 평가를 해도 2002년 남한 경상 가격 기준하면 제일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2,162조 통일 비용 계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남한의 자원과 비교할 때 30배 이상 많고 한반도의 지하 자원이 묘하게도 북한 지역의 97%가 매장됩니다. 대한민국이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 기술과 자본이 없기 때문에 개발 못합니다.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한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6,918조 원의 자원만 개발해도 통일 비용 상쇄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자유통일 왜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로 가는 계기가 되느냐? 옛날에 몽골 지도부 몽골이 만들었던 게 길이에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형을 통합했던 것 이전에 길을 만들어서 완성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한반도에 꽉 막혀있는 북한 정권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과 해안과 초원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유롭게, 물건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TKR, TSR, TCR, 그리고 만주철도 TMR, 동굴철도 TMGR 모든 길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대한 길이 완성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인류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자유통일 말고 그래서 자유통일이 될 때 지금 한국 청년들을 좌경화시키고 친북화시키고 반미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 취업이 안 돼요. 불황이 심해요. 대한민국의 이 취업 불황 한 세대 30년은 해결할 먹거리가 자유통일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만 하면 세계 다섯 번째 선진국이 된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 기소르망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될 때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이행할 때 선진국이 된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이걸 헌법이 하라고 명령하는데 이제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3대 세습으로 북한의 민심이 이반되고 특히나 북한의 시장 기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시장 생활자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이제 김정일 정권을 버리고 있어요. 이게 내란이나 밀란으로까지는 아직 번지지 않고 있지만 김정일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김정일 이후에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북한을 흡수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할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북한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이 정권 지지자 아이된다. 하나 솔직히요. 대화동.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대화동에 대화남자 중학교 김정일 정권 뒤집어 엎고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유조선을 만들어 나가자. 화폐개혁이라고 한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 뒤집어 엎고 자유조선을 만들어 가자 중학교 벽보에 붙여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정권을 이제 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저 흔들흔들거리는 북한 정권을 조금만 바람처럼 불어버리면은 김정일 이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기회가 왔다. 제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상대로 이렇게 공갈했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좌익 세력들 만연하고 있다고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만큼도 겁먹지 않습니다. 눈꽃만큼도 겁먹지 않고 전율을 느끼면서 흥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기회가 왔다. 지금 청년들도 앞으로 할 일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기회가 오고 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행동본부가 북한을 향해서 대북 자유의 풍선을 날리는 겁니다. 대북 풍선 출발합니다. 자유 소식, 질 소식, 진리 소식, 진실 담긴 평화적인 핵폭탄 풍선이 진군차게 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저 자유의 소식들이 북한의 주민들, 김정일을 떠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고 김정일 이후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외관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이 좁아질 것 같다라고 걱정, 근심, 두려워하고 겁먹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국민행동본부에 대북 풍선 날리는데 돈을 좀 내세요.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살 길이 없고 살 길이 낭만하다라고 취업이 안 되고 불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낭만하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사회주의 한번 해볼까? 미군 내보내고 연방제로 통일해볼까라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대북 풍선 날리는 데 와서 자원봉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던 만주로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초원과 대륙과 해양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연결될 날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욱 기자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아주 잘 맞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